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2월달에 온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꽃대가 잘 연결어 가는데 너무 예쁘죠? 네, 지금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물탱크에 물을 채워요. 그러면서 바닥에다가 물을 흥건하게 물대는 날에는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데 보시면 베고니아 잎들이 빛에 이렇게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안경.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온실에 피어있는 꽃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지금도 여기저기에 꽃봉오리들이 이제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요 녀석은 브라사블라 노도사 아닐 수도 있어요. 리틀 스타일 수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저기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막 달려있는데 네, 얘네가 피면 밤에 온실에 와도 아주 향기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 부작되어 있는 녀석은요, 요거는 펄시발리아나라고 하는데 12월달 되면요 크리스마스에 꽃이 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꽃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저기 세미알바가 하나 핀게 있습니다. 와, 저거 보세요. 오브리자담. 온시디움 오브리자담인데 지금 꽃대가 어마무시하게 자라고 있죠. 보이세요? 와, 이거 조금 구하려고 좀 고생 좀 했는데 가격보다는 한참 찾다가 운 좋게 제가 구했는데 네, 와, 어떨지 한번 드디어 집에서 자력으로 한번 집이 아니냐 온실에서 자력으로 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브라사블라 요는 그거 말고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태에다 그냥 둘둘 싸서 이렇게 걸어놓은 것들도 있어요. 요것들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요거대로 또 이렇게 이쁘죠. 보시면 이렇게 둘둘 싸도 그쵸? 자, 그리고 이쪽 줄에 보시면 지금 왈케리아나들이 꽃대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독특한 난초죠. 벌브가 이렇게 올록볼록하니 너무 귀여워요. 보시면 짜잔. 그리고 보시면 여기저기 이렇게 꽃봉오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피어있는 것들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쪽에 왼쪽에 있는 녀석이랑 요거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 요거요. 우선 먼저 보시면 이 오른쪽 녀석은요 대표적으로 티포 개체예요. 이렇게 분홍색 꽃이 피었어요. 보시면 꽃이 빵빵하죠. 빈틈없이 빼곡하게 빵빵하게 펴 있습니다. 저는 빵빵한 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약간 반듯한 걸 좋아해요. 꽃이 이런 스타일로 헐렁해도 반듯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건 뭐 반듯하게 폈다고 볼 순 없지만 요 녀석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전 티포 같은 것은 보시면 꽃잎이 전반적으로 색감이 그냥 똑같잖아요. 단조로워요. 그런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속에는 색깔이 연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진하게 색감이 들어있죠. 이런 거 보고 페롤라라고 하는데 빛이 강할 때는 색이 좀 더득하고요. 빛이 약할 때는 색이 좀 흰색에 가깝게 펴요. 그래서 고정되지 않고 해마다 다르게 피는 것이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외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스타일 변하는 것보다는 딱 고정되어서 피는 녀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난초침이라는 것은 변화를 즐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녀석도 제가 처음 보는 꽃인데 어떤 녀석이 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케리아나 꽃봉오리들은 여기저기 피어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또 소개하고요. 그리고 루베센스, 와, 렐리아 중에서 목긴렐리아 중에서 꽃 개화성 좋고 그리고 보시면 키우기도 쉬운 녀석이 있어요. 요거. 근데 이 루베센스의 장점은 꽃은 잘 피는데 꽃이 한 방에 팍 피고 한 방에 팍 지는 게 아니고 먼저 핀 꽃이 필 때쯤 되면 나중에 먼저 핀 꽃이 이게 힘 떨어지면요 나중에 핀 꽃이 펴서 이게 꽃대 하나에서도요 한 번에 팍 펴 있는 모습을 좀 보기 어려워요. 그게 좀 단점이랄까? 요거는 티포고 요거는 세미알바예요. 보시면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한번 볼까? 저쪽 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귀여운 녀석. 요 녀석은 올해 들어서 시중에 많이 나왔던 녀석이죠. 네, 천사라고 하는 소형종인데, 네, 색감 좋고 귀여워서 이렇게 스테블로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게 봄에도 피고 지금도 피니까 역시나 개화성이 좋아요. 이게 원종들은 한번 피면 끝인데 얘네들은요, 싹만 올리면 온도만 맞으면 이렇게 자꾸 꽃이 피니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교배종을 꼭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교배종 키우면 네, 1년에 몇번 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지금 걸어놨는데 이게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역광이거든요. 역광에서 사진을 예쁘게 한번 찍어보려고 걸어놨는데 배경지에다가 아, 하트 모양 뿅뿅 날리죠? 보세요. 하트 뿅뿅. 이거 원래는 진짜 흐드러지게 많이 꽃대 올라왔는데 아, 코코가 물어가지고 끝을 똑똑 부숴놨어요, 이걸. 위쪽은. 네. 요거는 제가 벌보필름하고 요 녀석 로드리지아 데코란가 데라콘가 그런데 이 녀석을 제가 합식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틸란하고 이렇게 섞어놨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운치 있죠. 네. 아, 오늘 또 햇살 되게 좋네요. 그리고 한번 가볼까요? 와, 역시 천사 너무 예뻐요. 이게 사람이 스타일이라는 게 있나 봐요, 역시. 아, 저는 이런 게왜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랩토테스라고 하는데 보세요. 보통은 흰색, 빨간색, 그러니까 흰색 바탕에 빨간색에 이렇게 안에 무늬가 있는 것들이 좀 립이 빨간색인 것들이 보통인데 요 녀석은요 전반적으로 연보라색이죠. 두 랩토테스 속에 두 가지 원종이 교배된 교배종이요 사실은. 아 근데 너무 예쁘죠. 제가 봤을 때는 랩토테스 중에서는 제가 본것 중에서는 요 녀석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픽으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비아타들도 아직까지 건강하고요. 약은 한번 뿌렸더니만 약 자국이 이렇게 조금 묻어 있지만 아직까지 건강하게 피어 있습니다. 짜잔. 아, 그리고 지금 요 녀석 파피오페들룸도 꽃대 엄청 건강하게 달고 있고 지금 올해는 파피오페들룸이 좀 풍년인 것 같아요. 꽃대가 여기저기 달리네요. 그리고 이거 제가 몇년 만에 키워서 꽃을 본 바로 저 마카이. 네. 지고 페탈룸 마카이라고 하는데 잎이 이렇게 꽃이 없을 때도 녹색이 싱그러움이 관역 같은 느낌으로 아주 매력적인 녀석이랍니다. 마카이 요거가 이렇게 잔문이 있죠, 이게. 이 잔무늬가 이 녀석의 특징인데 이게 향이 되게 좋고 강해요. 그러니까 누가 맡아도 좋은 향이 강하게 나는 것 중에 하나랍니다. 지고 페탈룸도 그렇고 그리고 아리데스 속이도 그렇고 반다도 그렇고 향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 녀석은 좀 향이 좋아요. 아, 이게 뭐였더라? 맨델린가? 에, 맨델리네. 네. 이게요, 라비아타도 지금, 요 뒤에는 라비아타가 지금 오늘 아침에 벌어졌거든요? 라비아타랑 차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라비아타는 반드시 이 페탈이라고 하는데, 이 꽃잎의 색깔이 립의 가장자리랑 동일해요, 보시면. 여기 립의 가장자리가, 안쪽은 빨간색이 진하다가, 가장자리는 연분홍색이죠? 이 색깔이 반드시 이기 꽃잎이랑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녀석들 한번 보세요. 꽃잎 색깔과 잎 색깔이 다르죠? 네, 이런 것은 바로 요런 미묘한 차이로 사실은 종을 구분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보시면 벌브의 모양도 묘하게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꽃이 아, 얘는 뭐다? 이렇게 특징적인 것을 잡아내고 한답니다. 아, 이 색감 좋죠? 네. 짜잔. 그리고 저쪽으로 폴시발레아나 세비알바가 제가 키우고 있던 녀석이 올해 처음으로 꽃이 한번 왔는데 와 요것도 아 온실 출근이 아니지 온실 아침에 오니까 네 폈습니다. 거미가 너무 예쁘죠? 지금 피고 있는데
아, 저는 진짜 펄시발리아나의 꽃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왈캐리아나 이야기할 때 반듯한 꽃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펄시발리아나가 보면은 딱 피면 되게 반듯해요. 느낌이 그냥 반듯해요, 진짜. 반듯한. 그래서 요 녀석 다 피고 나면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쪽에도 왈캐리아나들이 꽃대를 여기저기 조금 물고 있는데, 네, 요 녀석은 티포. 제가 집에서 키우던 거 분촉했는데 키우고 있습니다. 뭐 달라진 거 없으세요? 물통 칠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원래 물통 저기 보시면 파란색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색깔로 요렇게 칠했답니다. 어때요? 훨씬 파란색이었으면 뒤에 파란 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회색이니까 좀 낫죠? 네. 자기만족으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깍지들이 어마무시하게 있던 거 약치고, 전반적으로 온실 다 약치고, 지금은 깍지가 좀 잡혔습니다. 이제 다시 또 건강하게 키울 날을 기다리면서 또약한번더 쳐야 돼.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좀 안쪽에 흰색 점이 딱 있는데, 손으로 만지면 벗겨지는데, 혹시나 모를 또, 알이 까고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또 보고, 이번 주 중에 한번 또 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깜빡하는 사이에 그냥 아주 완전 깍지가 확 돌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부작 하나 했습니다. 와. 네. 여기 있는 덴드로비움들 전부 다 부작을 다할 겁니다. 네. 빨리 봄 되면 또 새로운 난초들도 만나고 수입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키우는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이제 요 영상 끊고 나면 다음번 정보 공유를 위한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집에 가기 전까지. 네, 이상 화이였고요. 12월 중순 온실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꽃이 여기저기 피면 또 새로운 꽃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는 저기서 놀고 있어요. 자식이 털 예쁘게 자라다가 갑자기 뭐지? 반항하나? 이러면서 가슴 팍 털을 또 뽑고 앉아있네요. 그래가 한 며칠 뭐라 그랬더니만 이제 안 뽑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화이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온실 소식 브이로그였습니다. 바이바이.